시금치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시금치도 최고의 궁합이 있고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시금치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은 인지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러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95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조사를 한 결과 하루 한 번 이상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력 감퇴가 평균 11년 정도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뇌신경세포의 퇴화와 노화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발표입니다. 또 비타민 K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이 혈관 속 칼슘 축적을 억제하여 염증을 예방해주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여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한 두부도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궁합 음식인데요. 칼슘은 우리 신체의 뼈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질로 뼈 생성을 돕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불용성 수산칼슘이 생성되게 됩니다. 불용성 수산칼슘은 체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결석을 만들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장결석의 75%가 수산칼슘염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평소 부침두부와 시금치나물로 밥 반찬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주시고 특히 신장결석증 환자라면 함께 드시는 걸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시금치는 따로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궁합입니다. 시금치는 수분이 91%로 이루어진 채소인데 수분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고구마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1등 식이섬유 음식으로 고구마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과도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속에 얹힌 듯이 만성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특히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와 식이섬유가 모두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에 따라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소화된 음식물의 덩어리를 늘려 포만감을 높여주는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가득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식이섬유도 불용성과 수용성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 잘 챙겨 드셔야 장 건강에 좋은데 불용성 식이섬유인 시금치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균형이 깨져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고구마와 시금치는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면 시금치 섭취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시면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면 시금치는 이 처방약과 딱 정반대 역할을 해주어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는 혈관 속에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주니 지병으로 약을 챙겨 드셔도 약이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금치 외에도 십자가,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등도 모두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평소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약과 시금치 섭취 시간을 잘 조절해서 일정 시간의 여유를 두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금치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시금치는 계란과 함께 볶음으로 먹으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 성분이 간에 있는 초점밀도 리포단백질의 분비를 높여 간으로부터 지방을 안전하게 빼내며 지방간의 발달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계란의 노른자 속에 포스비틴 단백질이 시금치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해서 암세포를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계란의 유일한 흠이 비타민C가 부족한 건데 시금치 속에는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있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계란과 꼭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앞서 최악의 궁합 음식에 시금치와 고구마가 둘 다 불용성 식이섬유라서 함께 드시면 변비를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를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사과에는 암을 예방해주는 펙틴 성분이 풍부한데 펙틴은 암 예방과 함께 장 건강에 좋은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항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금치는 풍부한 엽산이 암을 저지하고 발암물질을 모두 제거시켜주는데 또 풍부한 비타민이 면역력까지 최고로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사과와 함께 시금치를 드시면 당뇨 예방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속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해서 혈액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시금치와 사과 속 식이섬유가 위장 속의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함으로써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는 것을 딱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금치를 드신 후에 사과를 후식으로 드시거나 시금치와 사과를 겉절이로 아삭하게 무쳐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참깨입니다. 시금치의 옥산사렴에 대한 걱정에는 참깨가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참깨에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니진 성분이 신장결석이 생기는 자체를 막아주게 됩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항산화 효과로 으뜸인 기적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그리고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노화를 방지해주고 나아가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주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참깨 속의 세사미놀 성분이 치매를 일으키는 세포만 골라서 파괴시켜주고 뇌세포의 손상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깨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인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시금치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